우리의 고민이라고 하는 유머인데 외로운 개구리 한 마리가 전화 상담 서비스에 전화를 해서 그의 장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상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소녀를 만날 것이오. 개구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와우, 어떻게 만나지요? 파티에서 만나나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생물 시간에 해부하는 소녀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 되면 꼭 개구리 잡아다 배갈 넣고 해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의 헛됨과 우매의 비참함을 강조해온 전도자는 본장에서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 결론은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람의 본분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장로교 소요리문답 1문 1답에 보면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교리문답 1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본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 기뻐해야 될 권리와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기회되면 간증을 땄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기 7단지에 사는 이상순 집사님네 그 목장에 초신자가 했던 얘기예요. 그는 교회를 처음 전도받아 와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예수 우리의 왕이요 이 영광성에 그냥 뿅 가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래요.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할 때 부르는 이 영광송 과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그냥 의례적 행사, 예배 전이면 꼭 불러지는 노래, 이 정도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큰 감동이 됐고 은혜를 받았다고 막 눈물이 왈칵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우리가 신앙 고백 하나를 해도 건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중심이 있다면 우리의 행위는 건성이 되지 않고 여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준한 이런 생명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이 예배가 이 가운데서 연출이 돼야 되고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시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신앙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그 예배는 무의미한 예배고 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면서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 하나님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또는 영감이 남편이 아내가 와이프가 믿는 그런 하나님. 이 하울링 좀 잡아라. 왜 이렇게 응응거리냐. 저 머리 좀 내밀고 앉았어. 여기 응응거린단 말이에요. 모니터 하울링을 잡아줘요. 꼭 설교하다 이런 게 김 빼는 일이에요. 이게 잘 맞아주면 좋은데 뭐하다 그랬지? 사도신경. 여러분 오늘도 신앙 고백하셨는데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진지하게 고백해 보셨습니까? 저는 매일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침대에서 눈을 뜨면 첫 마디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사 침대 내려오기 전에 침대 걸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동정녀에게서 예수가 탄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이 믿음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전도자는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어라, 고백해라.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절대자요, 전능자요, 전지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고 혈기왕성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수연한 예배를 인도하고 오후에 몇 가정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 사거리에 신호등을 딱 대기 하는데 거기서 배달 오토바이가 싹 가더니 앞에 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상호가 내 생각대로 이걸 내 생각대로 신호가 빨간불이든지 파란불이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생각대로 가나 봐요. 내가 그걸 보고 자동차에 같이 앉아있는 신방대원들에게 내가 그랬습니다. 저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제멋대로. 그래서 제멋대로. 오늘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오늘 우리 내 생각대로 제멋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믿는 자들의 규범은 성경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규칙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나가면 반칙이에요. 성경의 룰에 따라 사는 게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죠.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멋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서 전도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는 총기와 명석한 기억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석가 매튜 엘리는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총명이 흐려지고 총기가 어두워지는 노년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맑은 정신, 총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비리의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본장에 보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는 그 심령 속에 근심과 불안이 계속적으로 끊일 사이 없어 반복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두 노년의 노인에게 다가오는 정신적 불안감과 심령의
나약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는 노인이 되면 총기도 사라지고 두뇌 회전도 둔해집니다. 아무리 IQ가 좋은 사람도 두뇌 회전이 느려지게 돼 있어요. 게다가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채우고 있어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년이 되면 젊은 날의 강하고 담대함도 사라지게 되고 명석한 판단력도 없어지게 돼요.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항상 떠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노년이 오기 전에 여호와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한 노년에는 정신뿐 아니라 육체적 노쇠 현상이 온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장에 보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나이 먹고 늙으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노쇠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청년의 때, 젊음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를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2장 찬송에 보면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그대의 충성을 다하여 열심히 싸우라는 거예요. 열심히. 젊을 때. 믿습니까? 또 노년에 오는 육체적 현상 가운데 3절에 보면 손이 떨리게 된다 그러는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보호할 손이나 팔이 떨려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병약한 모습을 사람의 몸과 집안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발이 기력을 잃게 된다. 나이가 먹으면 아랫두리가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을수록 열심히 걷고 하체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랫두리가 힘이 없어. 몸을 지탱을 못해. 하체가 약하면. 이게 연세가 되면 그래서 몸 지탱이 안 되니까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모차 기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내가 남긴 유명한 그 뭐라 그럴까 일화라고 그럴까 하여튼 뭐 좋은 말 한마디가 있는데 인생은 유모차로 왔다 유모차로 간다. 제발 내가 죽거들랑 유만성 목사님은 명언을 남기고 갔다. 인생은 유모차로 왔다 유모차로 간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게 무슨 명언이야? 그럼 산이 산이지 그럼. 들이요? 물이 물이지 그럼. 석유요? 그게 무슨 명언이라고 이 바보들이. 그 사람이 참 명언을 남겼다고. 유목사 가는 것처럼 인생은 유모차로 와. 그거 태어나가 유모차 밀고 다녀요. 얹혀가지고. 그러다가 나이 먹으면 유모차 밀고 다니다 가요. 해가지고. 유모. 그래서 인생은 유모차로 왔다 유모차로 가는 게 인생이다. 내가 이렇게 명언을 남겼어요. 이건 꼭 우리 가훈으로 남겨놓던지 해서 명성께 현판에다 크게 붙여놔야 될 것 같아. 인생은 유모차로 왔다. 유모차. 그래, 내가 죽어야 이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또 빨리 죽기를 바라지 말고. 그 다음에, 치아가 약해지고 빠지게 된 맷돌로 비유했어요.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음식을 갈아 씹고 조각을 내야 되는데, 이 치아가 약해져. 그래서 이게 치아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창문이 어두워져 시력이 약해져요. 나이 먹으면 눈이 흐미하고 침침하고 연세가 들으면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육체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노인이 되면 구석구석이 점점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시들어가는 들판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강하게 활기 있게 수행해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젊고 왕성한 젊은 나이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오늘 어르신들 일당이 두 분밖에 안 오셨네. 항상 어르신들이 한 다섯 분이 꼭 유치원 어린이처럼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이분들이 연세 들어서 하실 일은 목사에게 생강차 한 잔 사주는 거, 유자차 한 잔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주는 거.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당신들은 잡수지도 않으면서 카페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가 목사가 언제 나오나. 근데 일부러 나갈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안 가요 집에를. 빨리 보내드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목사가 나타나면 막 얼른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뭐 한 잔 드셔야지요. 아유 그냥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사드려야지. 어르신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 돈은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아 오늘은 내가 그래서 그래요 교대로 사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그냥 그건 뭐 한 잔 못 사줘가지고 말해 목사 나올 때를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복도를 쳐다보면서 아이 젊은 것들은 한 잔도 안 사준다니까 신나나 열심히 먹지. 근데 막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사주느라고.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뭘 하겠어요. 이제 경제력이 있어요. 노동력이 있어요. 뭘 하지? 뭐 기억력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 젊을 때 하라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젊을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젊을 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자신감과 기백이 넘치는 때이지만 정신적으로는 혼동의 때요. 방종과 쾌락에 빠지기가 쉬워요. 청년의 때는. 사실 청년의 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때입니다. 마치 모든 날과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 같이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의기양양해요. 그러나 젊음의 때는 많은 기회만큼 많은 유혹과 시험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이기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젊은이는 얼마든지 오래 살 날이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그 젊음도 쉽게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수원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형님 돌아간 얘기를 해요. 아직도 가족들은 믿겨지질 않는다고. 이분들은 아주 인텔이었는데 둘 다 연세대학 나왔다고 그러죠. 연세대학에서 뭣도 뭐 만들어놓고 이 사회적으로 기여를 많이 한 분들이었는데 방배동에 사는데 어느 날 화재로 돌아갔어요 형님이. 뉴스에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형수가 추위를 많이 타서 방 안에 문을 닫고 잤는데 거실에 불이 나가지고 막 용기가 나오는데도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이웃집에서 그걸 건너편에서 보고 와서 막 문을 두드린 거예요. 불났으니까. 그래서 그 노크 소리에 듣고 한밤중에 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거실이 다 불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다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자기 형님이 중요한 무슨 서류가 있었는데 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걸 들어갔다가 연기로 지식했고 119가 나와서 모시고 나올 때만 해도 의식이 다 있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그냥 죽었어요. 화인은 누전도 아닙니다. 아직 화인을 지금 조사하고 있지만 추측으로는 핸드폰 배터리가 폭발해서 불이 났던 것 같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죽는 수가 있습니다. 아주 핸드폰 그 배터리 뭐 종종 폭발한다고 그러죠. 이래가지고 거실이 있다는데 그래서 죽었어요. 믿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74세에 멀쩡했던 분들이 그리고 사회공헌도 많이 했던 분들이 그렇게 갑자기 형님이 돌아가니까 형제들이 믿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가는 거예요. 까불지 마세요. 아, 나는 뭐 젊으니까 아, 내가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 체크하고 있으니까 아, 나는 그리고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서 체력 단련 하고 있으니까 나는 끄떡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배터리 터져서 불나서도 죽어. 실감이 나요? 에이, 뭐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만 하냐고. 이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언제 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지 여기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주신 생명의 수완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음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기억은 앉아가지고 묵상만 하라는 거겠어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인 젊을 때 여호와께 헌신하는 일은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 경험을 토대로 인생의 참된 가치를 궁구해온 전도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결론 내려요. 이 본분이라는 전부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해야 될 모든 도리다, 이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본분이니라, 단어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 것이냐? 그 길은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소망을 갖고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허물을 극복하고 소망 가득한 인생을 제시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삶을 살도록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온다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어느 초상집에 일산에 가서 발인 예배를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집 형제들은 서울대학은 집들 아들 듯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서울대 출신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고, 그 중에 가보니까 근조기가 딱 있는데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뭐 똥된장이 꼭 써 있어야 합니까? 분위기만 보고 해도 대본 알지. 목사 생활 30년이 넘어 40년 가까이 이제 달려가면 이제 색깔만 봐도 안다니까. 눈치만, 눈빛만 봐도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다 알아요. 근데 그러지요. 유 목사가 영감이 없으면 육감이라도 있다고. 그거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딱 분위기 보니까, 아, 여기 이 중에서 누구든지 서울대학 교수가 있구나 하는 걸 감지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서울대학 나온 사람 자기 형제들 몇 사람 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총장 그 근조기는 아무한테나 보내주지 않는데 그 집은 그것도 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진지하게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 하면서 했는데 그 진지함 속에 이분들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이클래스 인테리들이 큰 충격을 받고 믿음을 다시 추스르게 되고, 믿음에서 멀어졌고 떨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찾는 계기가 됐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일부러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래서 선물 사갖고 와서 인사하러 왔어요. 걔네 그냥 한번 슬쩍 자랑 좀 했지.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결혼 주례사 그리고 장례 집례사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감화와 감동을 받는다는 평을 내가 듣는다고 내가 그랬지 뭐. 좀 교만했나? 그 사실이니까. 뭐 하여튼 안 믿던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니던 형제들 뭐 전부 다 얘기를 발인 예배 그 장례 침례사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결혼 주례만 하고 나면 안 믿는 사람들까지 와도 세상에 이렇게 멋진 주례사는 처음 봤다고.
아, 주목사 한 사람밖에 없는데 뭐 자꾸 볼 리가 없죠. 그 후문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나한테 아,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다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언사권이에요. 언사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결단을 하게 되고 뭔가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게 되고,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도 제발 좀 그런 은혜 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와서 충격을 받고 새롭게 결단하고,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갖고 두 주먹의 힘이 불끈 쥐어지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설 단인데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갈미 있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